꿀팁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정말 꿀팁입니다. 추천드립니다. 괜찮아요. 가방을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우선은 저는 이렇게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데요. 노트북은 처음 봐. 그 맥북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건축 공부하는 사람들은 맥북을 잘 사용 안 하는데 저는 약간 겉멋이 들어가지고 맥북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파우치에는 그런 간단한 볼펜류, 볼펜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도 있는데요. 휠이 좋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이번에 헤드셋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보스 건데 이번에 제 설계실 자리 양 옆에 다 팀플이어가지고 약간 노이즈 캔슬링을 그냥 그 사람들 말하는 게 노이즈라는 게 아니라 주변 소리를 차단하지 않으면 너무 혼자 작업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노이즈 캔슬링 잘 되나요? 아 네.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약간 주위를 괴롭힐 장애가 있어가지고 모든 대화에 맡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제 소리를 차단하고 나니까 그 애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제 말소리가 줄어들었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작업할 때 끼는 안경이고요. 그 다음에 코메론에서 나온 7.5m짜리 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축 관련 책인데 당시 제가 졸업설계 프로젝트를 하면서 약간 컨셉처럼 아이디어가 필요해가지고 건축계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옛날부터 썼던 수첩인데 그냥 간단한 스케치 하려고 들고 다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모자. 저희가 이제 밤을 자주 해다 보니까 아침에 씻고 나와도 한 두세 시쯤 되면 이제 머리가 떡지거나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꺼내보니까 뭐가 좀 많은데 제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제 들어가는 이제 보부상 가방인데요. 아무거나 일단 손에 잡힌 대로 꺼내볼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굉장히 중요해. 노이즈 캔슬링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가 노이즈 메이커거든요. 자, 필통이 두 개가 있는데 종 종류가 두 개예요. 하나는 그냥 일반용, 하나는 그냥 건축용이에요. 각종 종류의 칼들 있고 칼심이 또 종류별로 샤프도 불기물로도 있어요. 계속 들고 왔어요. 맞아요. 우리 제노할 대표를 했던 거라서 2학년 때 샀던 거 아직까지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줄다를 또 종류가 두 개예요. 네. 그래서 급할 때 아무도 손에 씹히는 걸 쓰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런 저희 이제 록타이트 브라운이형 록타이트 이게 가방 안에 있네요. 그리고 뭐 곱창 이제 머리를 묶을 때 제가 또 가죽을 좋아해요. 제거 아니면 가죽이 많아요. 그럼 가죽 투자하시네요. 네. 그리고 뭐 아이패드 하나. 그리고 이 아이패드가 있지만은 노트는 또 필요해서 그래서 따로 노트 사는 거. 그리고 요거는 아마 제가 랩실에서 할 때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저희 심지에 보면 마스킹 테이프라고 이제 이런 보면 위에 이걸 붙여가지고 레실링 붙일 때? 네 이런 마스킹 테이프가 제가 필요해서 갖고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모형, 모형 재료대로 제 가방에 또 들어가있네요. 사람, 특히 50대 사람의 크기를 50대로 줄여서 만들어진 그런 거라서 네, 챙기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진짜 일어나는 사람 제가 책에 상수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책 찍히고 기스하고 이런 데 넣어 다니면 엄청 많이 찍혀요. 그래서 그 책이 있는데 와 진짜 처음 봤지. 그래서 이걸 정말 오래 썼던 책 그 지퍼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많이 크지 속으로 불안해. 진짜 오래 쓴 것 같아. 그래서 지원이 맞는 거 몇 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브랜딩에 관심이 많아서 제 파트너, 설계 파트너한테 브랜딩이랑 책 있고 요거는 제가 생일 선물 때 제가 베스톤한테 선물 받았던 얼른 빨리 읽고 싶은 그런 책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당이 떨어진 걸 굉장히 계속 예민하긴 하셔서 요거 제가 이렇게 위치 자세를 엄청 좋아해서 그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잘 다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은 게임앤더 필수에 그래서 설계실에 몇 개를 배치하고 이런 것도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모기가 이제 슬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기 땡기는 또 들고 다니는 거 네, 맞아요.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뭐 사키가 또 가방 사인 여자가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요? 네, 지갑도 가지고 있고요. 치즈도 어, 키링 너무 깜찍하지 않나요? 네, 네, 제가 무슨 뽑기에서 뽑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서. 네. 그리고 이거는 필수템이에요. 제가 어딜 가더라도 얘는 들고 다니게 있는데, 이제 요 안에는 이제 제 립밤. 제가 립줄 너무 건조해서. 그리고 요거는 향수. 이렇게 해서 저희 가방은 네, 끝이 났습니다. 되게 제 가방에서 뭔가 많이 나와요. 쓰레기까지. 제 카메라를 많이 들고 다니는데 언제 어디서든 명장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제 아버지한테. 와. 그리고 작업할 때 쓰는 제 블루라이트 차단하고요. 저의 영혼의 단자 보스 700입니다. 이제 방탄소년단 BC가 저를 따라서 서둘러버립니다. 아, 네, 그런 걸로.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핸드폰 요새 초록색에 꽂혀가지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타볼 퍼시스라고 이제 노장에서 보셨을 텐데 그 파빌리온 프로젝트 했는데 그 미니로 저희가 이제 모형을 만들 때 썼던 건데 그 유키즈 언더베이 유키즈 언더베이 인스타 따라 아, 팔로우 해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우리 공식 아 2023 HGU 익시비션 저희가 10월 달에 전시를 해요. 공격 전시를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따라올게요. 네, 이거는 이제 세우라고 제가 보안학생을 가봤어요. 스페인이 지난 학기에. 회동 두 개인데, 거의 생각보다 털이 많아요. 이 회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 저희 어머니가 직접 따주셨어요. 오. 네, 그리고 이거는 화장품인데, 이제 화장품을 보통 들고 다니고요. 보통 화장 안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어제 제가 공책에다 많이 껴놨는데, 공책을 지금 안 갖고 왔어요. 아이디어 공책에 이제 껴있는. 건데 비슷하게 라이싱리라는 종이에다가 이제 뭐 이런 글들을 적어놓곤 합니다.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 트레이싱 뭐 이런 디자인들이 이렇게 적혀있고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빨리빨리 쓰고 쓰실 수 있어요. 저희가 진행했던 학교 도면인데요. 저희 한동대학교 도면이죠. 파빌리온 네, 파빌리온 갈 때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주로 어떤 피디고 있던 분이? 아, 이럴 때는 뭐, 이제 연필 같은 경우에 좀 잘 찢어져요. 그래서 이런 샤피 막 거품 모양 중에 뭐 매직도 괜찮고 네임펜도 괜찮고 네, 이 볼펜도 많이 오래 썼어요. 드레시디아 지혜가 비치는 종이여가지고 약간 좀 강한 두께도 있고 강한 아, 칫솔이네요. 이거는 정말 언제 어디서든 저의 청결한 입을 위해 하루에 양치를 아. 8번 해요. 아, 제가 아니 약간 병 같은데 너무 밤을 많이 새다 보니까 졸리잖아요. 처음에는 새벽에만 하다가 이제는 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젤리 하나 먹고 양치하고 커피 한 잔 하고 양치하고 그리고 이거는 춤입니다. 사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언제 어디서든 고양이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서는 아시잖아요.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네, 그럼 많이 키우죠. 추를 주기 위해 근데 추를 너무 많이 줘야 돼요. 요즘에 그래서 안 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어팟2 이고요. 이거는 이제 또 독일에서 산 기억적 그리고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이거는 3D 프린팅기라고 해서 공시학부 딱 ICT만 있는 걸로 아는데 콘디에도 있지 않나요? 콘디에도 있나요? 맞나요? 몰라요. 댓글에 달아주시죠.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쓰는 건데 네, 이렇게 지금 색칠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마지막 마스킹 테이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버틴 마인드 이렇게 해서 또 발라주고 아 언니 그 책! 아 그래! 네! 네! 책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책은 진짜 지퍼백에 포트라인이랑 처음 봐요. 음식 같은 경우는
책이 상하는 게 수요일이다 하시는 아, 책을 양식으로 무조건 집합팩에 꿀팁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정말 꿀팁입니다 추천드립니다 괜찮은 거 아무리 책이 가방 안에서 막 걸려도 이 책이 절대 상하지가 않습니다 좋아요 네 아 그리고 오빠도 뭐 있었죠? 오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했던 게 그 오빠 마우스 네 굉장히 장난한 마우스죠 장비 선생님 아 내가 지금 장비 띄워가지고 네, 마우스는 네, 15만원짜리인데요 그때 계속 나온 거 이거 어제 전화하셨습니다 제가 이 마우스를 굳이 고집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던 그 휠을 우리가 많아요 스케치업을 하던 라인을 하던 뭐 캐드를 하던 그때 이 휠이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휠이 무한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휠을 안 굴려도 돼가지고 약간 그런 피로감을 좀 줄여주려고 많이 마우스를 선택해봤어요 세빈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따주신 맞아요 어머니가 따주신 캐릭터 네. 모두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그 하리보 키링 하리보 키링 귀여워가지고 아, 독일에서 친구가 사가지고 너무 귀엽고 그치 그치 유튜버처럼 보여줘 하리보에서 하리보 어떻게 됐어? 네. 아. 우와 하나 둘 셋 커뮤니케이션 학부 나와주세요 잠깐